안녕하세요. 우리 잉글리시 킹덤 프로젝트, 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속히 움직일 수 있게끔 제가 파일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 페이퍼워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 같이 보시면서 다시 리와인드하고 포워드 하시면서 보시면서 다른 포텐셜적인 아이디어를 갖다 저희가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제가 빼먹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어퍼튜니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이 영상의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는 실시간 검색의 가능성입니다. 실시간 검색이라는 것이 이제 네이버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별로 이루어지는 컨텐츠들이 다 언어로 전환될 수 있는 컨텐츠라는 점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 거리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현실이고, 더불어 그것을 영어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안에서 언어를 갖다가 학습할 수 있다는 요소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 한 가지가 있어요. 실시간 검색에는 문화, 경제, 예술, 상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사실 실시간 검색에 있는 70%에서 80%는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왜냐? 무엇이 출시를 했다, 무슨 음반이 나온다, 어떤 영화 개봉을 한다, 어떤 상품이 지금 히트다, 누구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실시간 검색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머니 상황, 스펀딩 패턴이라는 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예전 영상 중에 샤넬이 가격을 인하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뉴발란스가 새로운 신발을 출시했는데 매진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 안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언어가 매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가능성. PPL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PPL 광고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상품을 실으는 건데, 저희는 간접적으로 그 상품이나 상황들을 100% 내용을 토대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언어를 새롭게 창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상품을 놓고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언어가 벌써 나와요. 무엇이? 비교급식. 이건 좀더 쌉니다. 이건 좀더 비싸네요. 그런데 이게 좀더 좋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배경의 상품이 화장품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콘텐츠는 이렇겠죠. 실시간 검색이 만약에 겨울 날씨예요. 겨울 날씨 클릭을 했는데 콘텐츠는 이렇게 나갔죠. 아, 잉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졌어요. 건조할 때에는 로션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 문장 안에서 벌써 저희는 상품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 효과는 상품이나 저희가 넣고 싶은 무언가를 맞추는 형식으로, 맞춤형 형식으로 제작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에요. 자, 실시간 검색어. 글자 그대로 실시간입니다. 실시간대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잉글리시 킹덤의 블로그를 보시면, 한 시간에 하나씩은 저희가 좀 무리수여 가지고 2시간에 하나 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블로그를 모니터를 해보신다면 그 기회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장성, 바이럴이죠. 너무 좋은 지금 시대에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들도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실시간과 상당히 코덱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메커니즘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해시태그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쳐서 무언가 내가 궁금한 것을 갖다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들까지도 이제는 해시태그 기능을 넣고 있어요. 자, 저희는 다루고 있는 주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플랫폼들을 심지어 SNS에까지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초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10초 영상도 다 콘텐츠가 데일리 실시간 검색어로 이루어졌던 거에서 확산되는 거죠. 파장되는 상품이에요. 저희가 파장된 상품들을 어디에 퍼뜨리고 있냐면
모든 SNS에 다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SNS에서 자기가 관심 있었던 요소를 해시태그를 달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 이건 뭐지? 영화에 관련된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큰 팝업 효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대놓고 영어라는 걸 광고를 안 해도 된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중국의 위챗이라는 기능이 상당히 큰 효과를 부릴 것입니다. 위챗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판 카카오 스토리죠. 카카오톡이고. 근데 여기서도 중국 블로거들이라든지 중국 사람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반과 모델을 그대로 삼아서 거기서 해준다라면, 물론 TV에서 플랫폼을 싣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다가 디바이스에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팝업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까지도 저희 상품들을 저희 확장되고 있는, 부연되고 있는, 파상되고 있는 다른 추가 프로모션적인 상품들, 저희 SSC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중국 SNS에다가 퍼뜨릴 수 있겠죠.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이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해서 뭐 디바이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는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